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죠?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역시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니까 알고 계시네.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예. 뭐 남녀노소, 뭐 돈이 많건 적건 어느 누구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가면 내일이 오고 또 한 해가 가면 내년이 오고 그렇게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예. 그래서 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걸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기왕 먹는 거 좀 잘 먹어야 할 텐데, 그 나이가 들수록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가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 살아야죠,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의 첫 무대를 꾸며줄 이분은, 세상 잘 사신 것 같아요. 나이가 좀 꽤 됐을 텐데 아직도 그 젊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아, 이 락밴드 출신이라 그래요. 저도 락밴드 출신인 거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야성의 남자 김태화 씨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려버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예. 난 참 바보처럼. 난 참 바보. 바보처럼 살았군요.
되질 않아요. 몇 번인가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꾸 모르시지만 뭐라고 닦고 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대는 나만을 사랑한다. 하지만 웬일인지 내 마음은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자꾸 물으시지만 뭐라고 닦고 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가봐. 하지만 당신은 자꾸 모르시지만 뭐라고 닦고 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제 얘기 딱 맞죠? 뭔가 야성이 살아있죠? 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7080 밴드의 송태호 단장하고도 밴드를 같이 하셨던 걸로. 지금 피아노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우리 송태호 단장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매주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전에 제가 외국 생활 좀 하고 와서 김태화와 친구들 했을 때 그때 이제 피아노를 어허. 쳤는데 네. 참 잘 쳤습니다. 근데 아, 잘 쳤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아, 그러니까 아주 참 잘 쳤는데 실력도 있고 그런데 아니, 성격은 어땠어요? 숫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숫기가 없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움 많이 타고 네네. 좀 그래서 말 없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내려와서 같이 좀 놀자 그랬더니 형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고 안 됩니다. 그 내가 그러면 나도 못 나가지 뭐. 아 그걸로? 그걸로. 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나온 거군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 여성 팬들한테 인기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있었죠. 미남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음악할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에는 또 수줍음이 많아요 저 친구와.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초반에 김태화 선배가 하던 라스트 찬스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와, 그때 정말 저도 어릴 때인데 대단했거든요. 그때 인기는 뭐, 와, 우리 잘 모르니까 말로 좀 해주세요. 네. 라스트 찬스. 큰 인기라기보다도요, 뭐 음악을 뭐 그렇게 잘하고 뭐 그래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었고, 네. 그때는 이제 하드락 밴드, 그러니까 머리 좀 길게 하고, 그게 저희가 1호였어요, 라스트. 그러니까 좀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막 네네. 무대에서 뛰어다니고, 난리 죽이니까, 아유, 그 뭐 젊은 아이들 같이 다 그냥, 그 저희 정훈이 씨가 절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 그때? 그때 당시에 날 전 비친 놈들이구나. 아무튼 그 밴드 대단했어요. 그래서 라스트 찬스 그 마지막 기회라는 뜻 아니에요? 라스트 찬스면 그렇습니다. 그 인생에서의 마지막 기회는 야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언제였어요? 놓치면 안 되겠다. 마지막 기회는 잡아야 되잖아요. 아직 안 왔나? 아니죠. 정훈이 씨가 이제 나의 기회였죠. 마지막 그거 그거 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 70년대 밴드 쭉 하시다가 솔로 앨범을 1980년에 내셨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그럼 정훈이 씨 때문에 솔로로 아 제가 이제 그 미친 거 그만하고 아니, 이제 제대로 된 음악을 해라. 제대로 돼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하고 네네.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로 뭐 모방송의 세계 가요제 때 이제 그때 상을 탄 곡입니다. 아 김태화 선배 그 나가서 아 그 제가 이제 그 히트를 했죠 그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래서 아 이 노래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부르는 바람에 요즘은 가끔 부릅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어렸을 땐 잘 안 불렀어요. 바보처럼 살기 싫어서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정훈이 씨는 사실 정말 전국적인 스타였잖아요. 최고의. 근데 그 보시기에 저런 미친 X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뭐 때문에 정훈이 씨가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음악적인 거죠. 결국 근데, 음악적인 매력에.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하는데 네. 오직 한 가지만 안 한 게 있어요. 락을 못 해. 락. 예. 곡에 빠진 거라. 역시 그, 음악은 그, 락이죠. 그래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니고. 아니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다 훌륭하지만 사실 뭐 20세기 음악은 그 바닥에는 락앤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끝끝내 하는 거죠. 예. 그나저나 아까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 태풍 지난번 태풍은 괜찮았나요? 예 저희는 그 집이 좀 높아요. 아, 높아서 예. 네. 주차장 쪽으로만 이제 이 바다가 올라와서 휘젓고 네. 갔고 예. 집은 그래도 말짱합니다. 예. 그때 옛날에 셀마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 얕을 때 그걸 휘젓고 갔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허물고 새로 질 때는 높이 져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다 피했죠. 아니 그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잖아요. 3층 집인데 1층은 카페고. 거기서 이제 살림집이고. 정훈이 씨하고 종종 공연도 하신다면요. 그 일주일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이 라이브 하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 김태화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야, 안녕. 와. 안녕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앨범 낼 때 원래 타이틀곡도 아니었다면요, 안녕은? 그렇죠. 입소문이 나면서 네. 대학가에서 좀 예전 시절에 많이 이제 불려져서 아름아름으로 막 그렇죠. 계속 이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예,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자주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럼 안녕 이 노래 해주시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면 그대 잠든 얼굴 바라보다가 그대 이마에 입맞춤하고 나지막히 속삭였네 안녕 멋진 분들이었죠? 네, 안녕을 부르고 가셨습니다. 자, 콘서트 7080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뭐 물론 말 많은 사람과 말을 좀 적게 하는 사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5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꽤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물론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매일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뭐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말 이게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좋은 말에는 좋은 에너지가 섞여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선비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귀를 씻고 했다는 게 이해가 가죠. 예. 자, 이분 노래는 좋은 에너지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목소리는 가을 하늘을 닮았어요. 예. 자,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씨 됩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박강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박수와 함성과 반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노래와 가수는 가을에 만나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여느 계절, 수없이 많은 계절 가을 중에 오늘 제일 박강수한테는 가을답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를 또 한 곡 더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보고 싶은 가수 이름일 것 같고 저도 참 닮고 싶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여진이라는 가수분의 노래입니다. 꿈을 꾼 후에 오늘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서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꿈속에서 그댈 봤네. 너무나 반가워서 마구 달려갔었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그대를 노래 참 깨끗하게 하죠? 제 얘기 딱 맞잖아요. 가을 하늘을 닮았잖아요.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뭡니까? 천고마비. 네. 근데 요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가을이 뭐 높이가 왔다 갔다, 아니 하늘이 높이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가을이면 올라갔다가 겨울이면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 친구들 노래를 듣고는 다 똑같이 사이다 마신 것 같을 거예요.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노래 시원하게 하고 얼굴도 시원하게 생겼어요. 자, 멋진 청년 두 명입니다. 옴므의 무대입니다. 찾아올 수 없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옴무의 옴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옴무의 무창민입니다. 저희는 옴무예요. 네. 아, 형님 누나들 앞에서 옴무예요 하니까 되게 좀 부끄럽네요. 뭐 다들 뭐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네. 예. 저희 누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세요? 누나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 외동입니다. 네. 저희가 콘서트 7080 올 때마다 되게 정말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뜨거운 환호 때문에 정말 네. 뭔가 업돼가지고 오버할 뻔했어요. 아이돌이 네. 된 기분이죠? 여기서는 저희 아이돌이에요. 네. 아, 왜 아이돌이었잖아요. 네, 였죠. 네, 네 였습니다. 저희 요즘에 음악방송을 가면 거의 조상이거든요. 네, 근데 7080에 오니까 아이돌이네요. 기분 좋습니다. 저희 이제 한 곡 더 불러드릴 건데요. 조용한 곡으로 한번 저희가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요. 네, 딜레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너무 미워 그런데 네가 너무 좋아 사랑이 참 얄미워 도대체 왜 그럴까 오히려 내가 싫어 그래도 네가 너무 좋아 너라는 의미로 난 또 갇혀있나 봐 데자뷰 같아 여기 너와 나 떨어져 있는 거 거리감 소외감 느껴 난부터 있어도 무슨 남 같아 맨날 똑같아 나를 대하는
시간 익숙함 느껴 난 간만이어도 근데 왜 난 절대 너를 미워할 수조차 없는 거야 네가 너무 미워 그런데 네가 너무 좋아 사랑이 참 얄미워 도대체 왜 그럴까 오히려 내가 싫어 그래도 네가 너무 좋아 너라는 의미로 난 또 갇혀있나 봐 너의 사랑해란 말 무슨 의미가 있지 거긴 사랑이 없는데 넌 날 보지도 않는데 투명해지는데 oh yeah. 너와 나보다 우리가 좋아 너도 나와 같다면 아직 날 사랑한다면 제발 진심을 보여줘 근데 왜 심각해 이쯤 된 이젠 전부 내 잘못 같아 oh, 네가 너무 미워 그런데 네가 너무 좋아 사랑이 참 얄미워 도대체 왜 그럴까 오히려 내가 싫어 그래도 네가 너무 좋아 너라는 의미로 난 또 갇혀있나 봐 야, 역시 저 아이돌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옴무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오늘이 10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문화의 날입니다. 근데 문화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문화의 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또 적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성이 있거든요. 예. 자, 문화의 날 의미를 보니까요. 방송, 잡지,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 콘서트 7080이네요. 예. 자, 그래서 문화의 날을 맞아서 콘서트 7080에서 이번에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멋진 재즈 선율을 들려줄 이정식 밴드하고요. 우리 시대의 디바 이은하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근데 두 분의 줄곧기가 우린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 함께 나오시게 된 겁니까? 갑장입니다. 갑자기? 아니 네. 갑장이라서요. 저는 오빠라고 하고요. 아. 이분은 저한테 누나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둘이 동갑이에요? 제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이은하 씨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시고 아. 뭔가. 원래 이 저 보이스 자체가요. 네. 굉장히 좀 허스키하면서 재즈하면 그렇죠. 참 어울릴. 아 보면서 네. 재즈하면 진짜 네. 어울릴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맞아요. 지금 생각이 났어. 그 제가 이정식 씨가 그 저기 한번 그 왜 북한산 있는 데서 아, 예, 예. 쇼케이스를 하실 때 제가 초대받았어요. 네, 음반, 음반 그래서 쇼케이스 할 때 제가 그때 샘 브라운의 스탑 네, MR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막 꽂아놓고 나 한 곡만 좀 부르자고 제가 통사정을 하고 불러서 그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맞아 제가 재즈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객석에 네. 계신 분들은 그 노래가 뭐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조금 해볼까요? 하려면 하고. 아니 뭐. 아니. 아 저는 강요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 given me. It is you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Oh, you better stop before you tell me all apart. You better stop, stop. before you go and break my heart. 아니, 아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안 불렀죠? 아니 이 노래가 정장케 하셨는데 굉장히 좀 약간 야한 노래인데 네. 가사는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가 딴 여자랑 걸어가니까 막 스탑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 그거였어요. 그걸 불렀더니 저를 이제 재즈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사석에서도 자주 보신다면요. 부인께서 또 경기 민요? 민요를 또 네. 하시고 조기 딸내미가 네. 이름 좀 물어봐 주실래요? 이발차예요. 아 피아노 치는 친구가? 피아니스트가 이발차. 발차? 이름을 왜 발차로 줬어요? 딸 이름을? 좀 음악하면서 좀 휠 수 있게. 네. 아. 저는요 그냥 이정식 그 밴드 이름이 이정식과 이발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더라고요. 특이하죠. 아니 지금 발차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자꾸 차가지고 발차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아, 한자로도 예, 예,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설마 부산행 발차 이건 아니죠? 아, 미안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놀림 되게 많이 받았죠? 본인은 뭐 이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체념한 눈빛이에요. 보니까. 지금 색소폰을 가슴에 네. 이렇게 저 안고 계신데 하고 많은 악기 중에 왜 색소폰을 선택하셨습니까? 색소폰의 네. 매력이 뭡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아, 그냥 연주를 잘해 하나 한 곡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아, 소리로 예. 그렇죠. 마이크 들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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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하 씨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아 재즈를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이은하 씨가 느끼는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그게 거의 저는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네. 창에서 이어져서 저는 판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즈가.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인생을 배워가는 게 사실.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재즈가 그러니까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매력이 있어요. 그럼요. 예. 이정식 밴드하고 이은하 씨의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문화의 날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예, 멋진 공연이죠. 자 그러면 두 분께 끝 무대를 예, 맡기고 네. 자 두 분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기다려요.